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은은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제왕에서 왕들을 위한 리더십 가르침 또 그 지혜가 오늘 말씀에도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14절 말씀,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이 말씀. 그리고 오늘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참 보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세상에서 잘 구별해야 되겠습니다. 금이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금보니의 그런 경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화폐의 기준을 그렇게 삼고 있지만 그러나 금도 이 세상에 있는 것이고 그러나 세상에서 쉽지 않은 보배로운 것, 참 보배로운 것은 지혜로운 말, 지혜로운 입술이라 오늘 잠언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단순한 표현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와 정체성을 드러내고 그가 사모하는 것, 그가 바라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입술은 표현일 뿐만 아니라 빛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방향이기도 하고 또 기운과 영향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은 기운입니다. 영향력입니다. 어떤 힘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들이는 기운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를 받는다 얘기를 하고 또 기운을 얻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을 들으니까 기운이 나네요. 기가 사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말의 힘, 지혜로운 말에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이고요. 또 방향성이 있습니다.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방향을 얻는 것이죠.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고 싶네요. 그렇지 않고 끝없는 문제 제기만 하게 되면 일단 방향을 잃고 그 다음에 기운을 얻지 못합니다. 또 빛깔이죠. 지혜로운 말은 빛깔입니다. 그래서 밝으냐 어두우냐 또 명도와 채도로 말의 빛깔은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밝은 기운, 어려울 때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더라도 우리가 밝게 얘기할 수 있는 것과 어둡게 바라볼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입술은 그래서 보배입니다. 같은 상황에서 밝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말씀의 빛깔이 밝기 때문이고 방향을 올바른 목적을 향해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운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 금과 진주보다 귀중한 것이죠.
그러나 모면하기 위해서, 눈가림하기 위해서 사기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요. 16절,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잡을지니라. 예, 보증을 잠언에서는 굉장히 주의하고 경계할 것을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밖에 타인을 위해서 보증을 선다면 그 사람의 옷을 잡아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옷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전재산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외투는 햇빛을 가리고 또 밖에 모든 상황 속에서 지켜주는 그런 모자가 달린 텐트 같은 옷이죠. 그래서 저녁에는 중동에서는 그 옷을 덮고 자는 거죠. 덮고 자. 입기도 하고 덮기도 하고. 그래서 그 옷을 취해 놓으라 그런 이야기고요. 또 외인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잡을지니라. 그의 몸으로 보증을 서게 하라 그런 것입니다.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사람들의 마음과 또 눈을 속이는 눈속임으로 사는 것은 지혜롭고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경영은 은은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한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예, 이 왕과 리더들에게 필요한 얘기라고 생각한다면 이해가 빨리 됩니다. 예, 모략의 중요성이죠. 경영과 지략, 의논과 또 함께 브레인스토밍, 지략을 나누고 또 함께 하는 것, 이것은 모든 일들을 시행함에 앞서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그러나 쉽게 한담하거나 중요한 사실들을 또 남의 프라이버시와 남의 어려운 일들을 쉽게 누설하는 입술을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마라.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비밀이야 비밀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게 까발리고 그리고 남의 사정에 대해서 너무 쉽게 얘기해버리는 것, 이것은 덕스럽지 못한 일이고 지혜롭지 못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20절 이하에 보면 잘못이나 또 그릇된 행위, 또 그릇된 가치관들, 또 그릇된 행실들을 어떻게 바로잡는가. 이 왕과 리더의 의로운 다스림, 또 이를 어떻게 잘 통치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예, 아비와 어미를 저주하는 자, 부모에게 홀대하는 자, 그런 이들은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는 이와 같다. 예, 등불은 삶의 소망이고 또 미래를 나타내는 말인데, 그 등불이 꺼진다는 것은 희망이 없다는 뜻이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희망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21절,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쉽게 일어서는 사람, 쉽게 가라앉게 되는 것이죠. 디아스포라로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일입니다. 쉽게 일어서는 듯 하더니 어느 날 보니까 또 접고 다른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어야 하는 것이죠.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쉽게 일어서는 길을 택하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첫 단추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어떤 비전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22절 읽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원수 갚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분노하고 눈동자가 빨리 움직이고 표정이 쉽게 굳어지는 것. 이것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스스로 악을 갚고 독일어에서 젤프스트 유스티츠라고 그러죠. 자기 스스로 보안관이 돼서 남을 응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시민정신도 법이 있기 이전에 나서서 구하고 또 본인이 바로잡는 시민정신도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이게 도가 지나치면 자기가 스스로 법 집행을 하는 보안관이 되는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균형을 잘 이루어서 우리가 공의로운 성품을 갖되 그러나 스스로 악을 갚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행위 또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공정하고 정직한 마음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우리가 경제생활을 할 때나 또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없는데도 늘 단단이가 잘못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어림수라든지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되는 것은 마음이 약해서일 수도 있지만 그냥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좋지 않은 것이죠. 리더는 절대로 이런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샘이 흐리다고 그러죠. 그건 돈 계산이 흐리다는 것만이 아니고 모든 것에서 디테일이 분명하지 않다. 공동체가 갈등 겪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결같은 저울추 하나님은 이를 원하십니다. 속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어제 19장 21절 말씀과 함께 읽은 말씀들입니다. 이 잠언은 이렇게 군데 같은 말씀들을 반복해서 기둥처럼 심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가 기억을 환기하고 또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는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이 말은 모르니까 아무렇게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중심을 두고 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소망이 있고 또 자신감이 있습니다. 알지 못할수록 오히려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란 뭐를 안다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보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감이 생기고 또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이런 하나님 중심의 소망이 분명하기를 축원합니다. 함부로 서운하지 마라. 25절 말씀이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잘 살펴서 거룩한 물건이라 하고 서원하고 거룩한 것은 구약성경에서 레위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것을 거룩하다 합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쓰임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에 사용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살펴야 되겠다. 기도의 제목이라 하면서 우리 안에 정욕을 위한 것인지 잘 살펴야 합니다. 이게 또 율법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냉장고에 물건 넣을 때 이게 넣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빨리 먹거나 버려도 되는 것인지 구별하는 거죠. 이건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구별하는 것은 율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역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마음이 상하고 자꾸 그렇게 된 것은 율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아니라 사람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물론 일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일 사역 또 좋은 일을 위해서, 그런데 의견이 맞지 않으면 사람의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 그건 율법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해나가는 일은 사람을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길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이상적인 생각이 관철되지 않아서 속이 상해버리는 것은 사람에게 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과 자꾸 맞지 않으니까 힘이 들어지는 거고 상처가 되는데 무엇 때문이었지 나중에 그거 잊어버려요. 그리고 누가 어쨌다는 것만 남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자의 길이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건이 거룩하다 하는 물건의 문제였지만 후에 살피면 그것이 사람에게 덫이 된다. 아마도 물건 때문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걸리게 되는 거죠. 뭔가 다른 마음들이 거기에 개입되어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거룩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 기준을 가지고 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마음 상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악과 또 잘못된 것들은 바로잡으라. 26절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타작마당에 키와 또 그 술의 바퀴처럼 악과 또 불법을 잘 다스려야 한다, 그런 것입니다. 저는 공권력이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공권력이라는 것은 왕이나 권력이 통치수단으로 자꾸 그 위협을 하고 시민들에게 뭔가 불편을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과 사람들을 구조하고 그리고 치안을 확립하고 그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으려면 질서와 룰이 바로 서야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차를 아무렇게나 해도 그냥 서로 양해만 하면 넘어갈 수 있다면 사이좋은 관계 또 평화로운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질서해지는 건 순간입니다. 독일에 보면 이 쓰레기가 별로 없죠. 왜냐하면 오랫동안 그런 질서 안에서 사는 것이 잘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고 정리정돈하는 것이 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물론 그렇지 않으면 징계가 있는 사회인 것도 분명하죠.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면서 종종 이렇게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는 거예요. 맥도날드 봉지 같은 것들이 그냥 깨끗한 길가에 무분별하게 아마 밤에 가면서 누군가가 그걸 던져놨겠죠. 여기에서 질서를 지키고 살아온 사람들이 그럴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단기 선교를 가보거나 좀 저개발 국가에 가면 특징 중에 하나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분류하고 버리는 것이 어려운 거죠. 한국에도 가니까 뭐 종량제 따로 하고 분리수거 하는데 종량제 버리는 거, 그거를 이제 가서 열쇠를
열어야 열쇠가 지급돼서 열쇠를 열어야 거기다 넣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 귀찮으니까 그 옆에다가 쭉 쌓아놓는. 그래서 한국에 가서 정량제 그거 버리는 데가 어딘지 처음에 몰랐는데 금방 알 수 있었어요. 그냥 봉지가 쭉 놓여있는 데가 버리는 데였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가서 그거 열쇠 하나 열고 넣을 수 있는데 꽉 차서 그런 게 아니고요. 열쇠를 열고 넣는 게 귀찮은 거죠. 그래서 그 옆에다 그냥 쭉 쌓아 놓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거 왜 그렇게 놓으세요? 안에다 넣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다 비슷하기도 하고 거기다가 간섭할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슨 구청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단속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아마 사람들의 그 기세등등한 것을 이겨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단속하는 사람들도 역시 그렇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동대문 앞에서 운전을 하고 있다가 한 10년은 된 것 같습니다. 신호 대기 중에 핸드폰을 잠깐 봤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 경찰이 오더니 바로 딱지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냥 대답은 하지만 예외 없이 그 자리에서 딱지 딱 끊고 그렇게 하는 것을 봤어요. 제가 뭐 좀 마음이 신선했습니다. 저는 이 공권력이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타협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 그런데 거기에서 실랑이가 벌어지는 것은요 별로 좋지 못한 사회라고 생각돼요. 독일도 공권력이 강한 편입니다. 그것은 어떤 경찰 통치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선명하고 분명한 것이죠. 소방차, 앰뷸런스가 절대적인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순응하고 거기에 예외가 없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소방도로에다가 잠시라도 차를 정차시켜놓고 금방 뺄 건데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옳지 않은 것이죠. 물론 모든 데다 CCTV를 갖다 놓고 감시를 하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권력이 있어야 하고 불법과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조치와 징계가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억울해하기 시작하면 옳지 않은 거죠. 그리스도인이 그런 것을 기도 제목으로 내놓으면 안 되죠. 자기가 잘못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가가 적도록 기도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공의가 옳지 않죠. 그건 저에게도 적용되는 일이고요. 물론 우리는 내가 좀 편리하고 손해가 적기를 바라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확 잡아주는 게 공권력이죠. 거기에 대해서 분명해야 될 줄 알아요. 한국에 가서 마음이 상하는 것은 뭐냐면요, 감시 카메라가 있잖아요. 감시 카메라라고 해야 되나요? 속도 위반 단속 카메라, 단속 카메라가 있는데 가끔 공갈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 텅 비어 있으면서 이 내비게이션의 전방에 뭐죠? 그 단속 카메라, 과속 방지 뭐 카메라가 있다. 단속 카메라가 있다. 측정 카메라가 있다. 표현을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다 속도를 줄이는데 보면은 카메라가 없는 거죠. 일시적으로 없나 했는데 항상 없습니다. 그 자리에. 항상 없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아는 거죠. 카메라 없다는 거, 공갈이라는 거.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터널이나 여기도 보면은 경찰 모습으로 허수아비 컨셉이죠. 경찰 이렇게 돌아가는 표시가 돼 있는데 보면은 그것만 갖다 해놓은 거죠. 사람들에게 페이크입니다. 왜 공권력을 그렇게 페이크로 하냐는 거죠. 왜 허수아비로? 왜냐하면 사람은 참새가 아니거든요. 허수아비에 놀라서 도망가는 참새가 아니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 하는 게 제가 좀 마음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갸우뚱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질서와 안전이 확보될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계속 개입하게 되면 또 거기서 부정과 부패가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왜 앰뷸런스 사이렌은 그렇게 약한가? 그들은 왜 우선순위가 없는가? 아마 신뢰가 부족하지 않을까? 앰뷸런스에 진짜로 임산부가 타고 있는 거 맞을까? 병원 직원이 놀러 가면서 그냥 사이렌 켜고 가지 않을까? 그런 정직과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예외 규정이 그렇게 많을까? 정말 예외 규정은 있기 마련이지만 그러나 예외는 없다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악과 편법이 자리 잡지 못하게 되는 아예 처음부터 우리가 포기를 한다면 다른 길은 없다고 생각한다면 알고 보니까 옆집 사람도 그 옆에 사람도 다 편법을 이용해서 그렇게 했는데 나만 그러지 못해서 마치 손해본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이것을 융통성이 없다는 말로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악과 편법과 불법에서 자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고도 지혜롭고 그러고도 잘 살 수 있는 모델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물론 우리 복사판 인생이었습니다. 불법 복제, 복사 아무렇게나 쓰는 거, 뭐 어둠의 버전, 그리고 편하고 옆에 사람만 쓰면 금방 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구별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정당화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런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저렇게 걸리고 찔리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정당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했다고 해서 정당화시킬 수는 없죠.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한 삶과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지혜로운 왕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일들을 나누고 가르실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 때문에 모든 불법을 정당화했다. 그러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주님께서 책망하실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이를 것이 아니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화인받은 영혼으로 우리가 주님을 우리 안에 머무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좀 마음이 어두운 듯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서야 하겠습니다. 길가에 깨끗한 길에 쓰레기 떨어져 있는 거 보면 마음이 상하죠, 여러분. 마음이 상합니다. 누가 여기다 이렇게 생각 없이 무분별하게 버렸을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런데 어느 나라에 가면 그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온갖 쓰레기 천지. 왜냐하면 그게 사람들에게 당연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차선을 물고 가는 차들. 왜 저 차는 이리 가려고 하는 걸까 저리 가려고 하는 걸까 본인도 모르죠. 그래서 차선을 물고 가는 거죠. 언제라도 이쪽이나 저쪽이나 가게 하기 위해서죠. 예. 나 원래 이쪽으로 달렸는데요 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 차선 바꾸기도 귀찮은데 인생에서 귀찮은 게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자기에게 편한 대로만 원하고 그리고 그걸 다 기도 제목으로 삼는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계셔서 사람의 속을 살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을 살피고 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늘 진실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인자와 진리로 왕은 자기를 지키고 또 그의 자리도 견고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스스로를 보호하고 또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가정도 견고하게 되는 줄 압니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젊고 늙은 것이 우리에게 부끄러움이나 수치나 아니면 자랑이나 남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는 세월의 약점과 또 세월의 무게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뭐 나이 먹었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뭐 이전과 같지 않다 하지 않고요. 이것 때문에 누가 나를 멸시하나 그런 생각으로 살지 않습니다. 모두 다 속이 약해진 것입니다. 내면의 중심이 약해지고 삶의 방향을 잃으니까. 그런데 대개 보면 그 속이 약해질 때쯤 되면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기를 바라서 열심히 일하고 살았는데 경제적으로 안정되니까 대개 속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속이 약해지면 인생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리고 물질 생활적으로는 안정되어 있는데 인생이 값어치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볼품이 없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볼품이 없는 게 아니고 돈이 부족해서 볼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가치가 값이 싸져서 사람의 볼품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스스로의 값을 깎지 말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 덩어리로밖에 안 보입니다. 물질에 의해서 좌우되는 조심조심 하는 사람밖에 보이지 않아서 값이 싸집니다. 디아스포라고 고향 떠나 있고 남의 나라에 사니까 값이 싼 사람으로 보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왕처럼 당당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주체적이고 같이 모여서 밥 먹을 때 제일 뒤에서 화장실 갔다 오거나 신발끈 매거나 그런 사람은 값이 싸잖아요. 앞서서 스스로 얘기하고 또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리고 배려하고 섬기고 그 모습은 물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젊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디아스포라의 등불이고 우리는 플랫폼이고 우리는 섬기는 이고 우리는 누가 부탁하기 전에 앞서서 필요를 살피고 채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날마다 없다 하고 오늘은 이게 힘들다 내일은 저것이 부족하고 그 다음 날은 뭐가 잘못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다. 값이 싸지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임하고 또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앞서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면 걸림돌이 없고 거칠 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누가 자리 깔아주고 그 다음에 내 자리 마련해주기 기다리기 전에 먼저 나서서 자리 정리하고 또 사람들을 배려하고 안배하는 이게 리더십입니다. 우리는 그런 복음적 리더십으로 살기를 원하고 또 헤아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30절은 뭐 때리라는 얘기네요.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는 가끔 맞아야 될 사람이 있죠. 우리도 뭐 이렇게 저렇게 좌고우면할 때는 주님이 좀 맞아야 되겠다.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매는 깊이 들어갑니다. 안 맞고 살 수는 없죠. 하나님이 종종 때리십니다. 우리가 미련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을 허상처럼 취급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매를 드시죠. 하나님은 실상입니다. 고통을 주실 수 있어요. 꽃이 피는 정도의 아픔만 있어도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안 맞아봐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매를 맞으면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것입니다. 때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매맞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매맞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죄와 악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구별하고, 악은 추상이 아니고요, 실상이죠. 불편하고 악하고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과 멀게 만드는 것이죠.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또 하나님 중심으로 지혜로운 입술로 참 보배를 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등불을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